지금까지의 짝수 중에서라고 너희는 돼 있고 너희는 홀수 중에서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일단 둘 다 풀어봅시다. 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했을 때 택한 두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다고 하면 택한 두 수의 한 문제가 나오면 4의 배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5의 배수도 나올 수도 있어요. 맞지? 두 수를 더한 거 문제는 전부 다 일단 4의 배수들 또는 4의 배수에서 1 더한 애들 4의 배수에서 2 더한 애들 다 분류해놔야 돼. 해보자. 일단 우리가 4K라고 도표현을 하거든. 4의 배수 다 적어놓자는 얘기야. 4의 배수는 4, 8, 12, 16, 20 몇 가지? 답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일단 다섯 가지 개수만 알면 돼 사실은. 그 다음에 4K 플러스 1은 4의 배수에서 뭐한 거? 1 남는 거. 즉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거. 5부터 시작해야 돼? 1부터 시작해야 돼? 5부터 시작이야? 1부터 시작이야? 1. 1부터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항상 1부터야. 그럼 1이랑 얘 얼마? 5랑 9랑 13이랑 17이랑 이렇게 되는데 사실 원래는 다 적는 게 아니라 개수만 세는 거야. 그럼 너희가 얘가 만약에 100까지 나왔다고 하면 개수 셀 때는 얘는 4 곱하기 0 더하기 1이고 얘는 4 곱하기 0 더하기 아니 4 곱하기 1 더하기 1이잖아. 맞지? 얘는 4 곱하기 4 더하기 1이잖아. 그래서 0부터 4까지니까 몇 개 있어? 다섯 개 있어. 만 세면 되는 거야 원래는. 이해되지? 그 다음에 4K 플러스 2는요? 2, 6, 10, 14, 18 있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 개수만 셀 때는 4 곱하기 0 더하기 2에서 4 곱하기 4 더하기 2까지니까 0부터 4까지라서 다섯 개인 거라고. 그 다음 4K 플러스 3은요? 3, 7, 11, 15, 19일 거고 4K 플러스 4는 정도면 돼. 4K 플러스 4가 뭐지? 4의 배수야, 4의 배수. 그게 1인 거야. 이해돼? 그럼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너가 지금 짝수 중에서 문제를 푼 애들은 자기 중에서 얘 짝수지. 맞지? 얘는? 홀수. 홀수. 얘는? 짝수. 얘는 홀수잖아? 그럼 4의 배수 중에서 4의 배수 중에, 아, 인수 중에서 짝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했으니까 지금 짝수 인자가 몇 개 있어? 여기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더해서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은 얘들끼리 더하면 4의 배수 되나 안 되나? 되죠? 왜냐면 4K랑 4L이라고 치면 어차피 4K 더하기 4L을 더하면 얘는 4가 앞으로 묶여서 K 더하기 1이니까 어차피 4의 배수거든. 그 다음 얘들도 얘들끼리 더하면 4K 더하기 1이랑 4L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하자. 얘가 1이 원래 1일 수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4K 더하기 4L 더하기 4가 돼서 어차피 4로 다 묶여. 4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얘네 무슨 말이지? 그럼 너희가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4의 배수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얘 두 개 더하면 4K 더하기 L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4의 배수에서 2 남는 수가 된다고요. 그럼 결국 짝수 중에서라고 하면 아 여기에서 두 개 선택하고 그 여기 두 개에서 더하는 거 이거 두 개 더하면 4의 배수가 되는구나. 그럼 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택하고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택한 거잖아. 얘 돼? 어? 그럼 얘 중에 두 개 택하고 택하는 거가 얘 중에 두 개 택하거나 또는 얘 중에 두 개 택하는 거가 그럼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얘 돼? 그럼 너희 지금 센 책에서는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홀수는 지금 얘랑 얘잖아요? 그럼 얘는 얘랑 얘 더하면 4의 배수 될까 안 될까? 안, 안 되거든. 왜냐면 이거랑 이걸 두 번 더한다는 얘기는 4K 더하기 1이랑 4L 더하기 1을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4 앞으로 빼면 K 더하기 1에다가 2가 남으니까 얘랑 얘 더하면 4의 배수에다 2 남는 수가 된다고요. 아 이거 두 개 더하면 이해되지? 얘 두 개 더해도 안 되잖아. 얘 4의 배수에다가 이거 두 번 더하는 거니까 6이 돼서 2가 남는 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아 얘 두 개를 더하니까 4K 더하기 1에다가 4L 더하기 1을 더하니까 아 3을 더하니까 4로 묶으면 K 더하기 1인데 이거 더해서 4가 되니까 전부 다 4의 배수가 되는 건 거야. 맞지? 그럼 홀수 중에서 택하라고 하면 아 얘 중에 하나 더 선택하고 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C의 1 곱하기 5C의 1이 되는 거지. 다른 문제인 거야. 짝수들 중에서 두 개 더하라고 하면 얘들끼리 두 개 더하거나 얘들끼리 두 개 더하는 거고
홀수들 중에서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거는 얘 중에 하나 택하고 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짝수 홀수가 없다 치자. 그냥 1부터 20까지 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택했을 때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너 이제 이렇게 다 적어놓고 아 얘들끼리 더하면 4의 배수 되는구나. 맞죠? 어차피 자켓 4 이거 두 개 더하면 4의 배수니까. 그 다음 얘들끼리 더해도 4의 배수가 되는구나. 근데 얘들은 얘들끼리 더하면 안되고 얘들끼리 더 야, 이거 두 개 더하면 4에서 뭐 남는 숫자 되노? 3. 이거 두 개 더하면 2 남는 숫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뭐 된다고? 4가 남으니까 4의 배수 된다고. 그럼 얘들끼리 두 개 택하거나 얘들끼리 두 개 택하거나 여기서 한 개 택하고 여기서 한 개 택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두 개 택하는 거 5C의 2 또는 여기서 두 개 택하는 거 5C의 2 또는 여기에서 한 개 택하고 여기에서 한 개 택하는 거 얘 또는 얘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알겠죠?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부여제는 변형을 한다면 이렇게 변형을 하겠죠. 알겠지? 야, 답 15 아닌가? 맞잖아. 아 25네. 아 너희 20까지 맞나? 네. 홀수 맞나? 네. 그럼 25잖아. 어? 왜 15인데? 아 저희 아니 답지 않았어. 아니 25 맞다. 몇 번이에요? 응. 몇 번이야? 자기가 몇 줄이 몇 번이야? 945. 아 그 147 중에 945요. 어 답 25야. 저 찍어놨네요. 어. 15번의 문제 뭐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문제 12 1분의 지금 뭐가 있어. 답 나와. 아, 답은 나와. 답은 나 답은 A랑 C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 주치의 선생님 사람도 사라진대. 사라지진 않지만 힌트 하나 주면 대칭성. 대칭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아니 진짜 15번 얘랑 얘 교점 구하니까 2분의 39랑 2분의 13이 나왔지. 점근선의 교점. 근데 너희 봐봐봐 이 너희한테 풀으라고 한 거에서 1이랑 38 더하면 39다 2랑 37 더해도 39제 3이랑 36 더해도 39제 거기다 이 나눈 게 2분의 39제 그걸 이용하는 얘기야. 어? 뭘 나눠요? 그럼 어쨌든 하나하나 다섯 번 다 더 할까? 왜 나누냐 봐봐. 4의 배수랑 4의 배수에다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니한테 지금 두 수를 더 해냈단 말이야. 얘랑 이것들을 더한다는 건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면 4의 배수에 더 남게. 이거 숫자 보지 말고 지금 내가 K라고 적었지만 이건 같은 값이 아니잖아. 4 곱하기 1일 수 있고 얘는 4 곱하기 2 더하기 1일 수 있잖아. 얘랑 얘 더하면 4에 K 더하기 얘 L이라고 해볼게요. L 더하기 1 이렇게 정리된단 말이야. 그럼 이 수랑 이 수를 더하면 항상 4의 배수에서 뭐 남는 수게? 와, 홀수. 그래. 아니 홀수가 아니라 지금 이거 홀수 없다고 했을 때 그냥 더해서 4의 배수가 돼야 된댔는데 여기 있는 숫자 하나, 여기 있는 숫자 하나 더하면 4의 배수가 안 되고 4의 배수에 1을 더한 숫자가 된다고. 이해돼? 그 다음 여기 있는 숫자 중에 하나랑 여기 있는 숫자 중에 하나 더하면 이거 두 개 더하면 얘랑 얘는 4가 묶이네. 2 안 묶이잖아.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항상 4의 배수에서 뭐 더한 수가 되게? 2 더한 수. 더해봐라 숫자. 얘랑 얘 더하면 18이거든? 4의 배수에서 2 더한 숫자잖아. 근데 얘랑 얘를 더하면 얘도 4의 배수고 얘도 4의 배수인데 더하면 4가 되잖아. 그럼 4의 배수가 된다고요. 이해돼? 자 그럼 문제를 또 잠깐 바꿔볼게요. 만약에 1부터 25까지 1부터 100이라 해보자. 1부터 100까지의 5의 배수가 있는데 그 1부터 100까지의 모든 수 중에서 두 개를 더했을 때 5의 배수가 되는 애들이 개수를 구하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5K가 되는 거 즉 5의 배수 다 적으세요. 몇 개게? 5 곱하기 20개. 1부터 5 곱하기 20개 몇 개 있을 거야? 20개 있을 거야.
그 다음 5의 배수에서 1 더한 거는 5 곱하기 0 더하기 1부터 5 곱하기 19 더하기 1인 얼마? 96까지 해서 0부터 19까지니까 또 몇 개 있을 거라고? 20개 있을 거라고. 5K 플러스 2도 몇 개 있을 거야? 아까처럼 안 적을 거잖아 이제 20개. 5K 플러스 3도 몇 개? 20개. 5K 플러스 4도 몇 개? 20개. 4 남는 수, 5 남는 수는 없잖아. 그건 다 5의 배수잖아. 그럼 여기에서 두 수를 선택해서 5의 배수가 돼야 된대. 야, 그럼 얘들끼리 다 5의 배수 돼야 한대. 되잖아. 아, 그럼 여기에서 두 개 선택한 거 되는 거야. 20C에 2. 그 다음에 얘는 뭐랑 더해야지? 또 여기에 있는 거 하나, 여기에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더하면 5의 배수에서 5 남는 거라고. 응? 여기 있는 거 두 개 더하는 거야. 5K 플러스 1 두 번 더하는 거잖아. 2 더하는 수가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럼 얘랑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거 두 개잖아. 얘 두 개 더하면 이거 두 개 5로 묶이고 더해서 5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 중에 하나 선택하면 5의 배수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서 두 개 선택한 거랑, 또는 여기에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에서 하나 선택한 거랑 이렇게 되겠지? 또, 얘랑 뭐 더하면 돼? 오케이. 그렇지. 이거 더하면 5로 묶이고 더해서 5니까 5의 배수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해도 5의 배수 되는 거잖아. 두 개 더해가지고. 얘네. 그럼 또 5C. 아니 왜 5C? 5C야. 20이잖아. 20C에 1 곱하기 20C에 1.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선택해서 더해도 괜찮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두 개 선택한 거. 또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선택한 거. 또는 여기 하나, 여기 선택한 거니까 다 더하는 거잖아. 얘네. 그럼 자기끼리 더해서 되는데 이제 없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5의 배수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고 4의 배수가 나오면 그렇게 풀면 되고 그럼 6의 배수도 그렇게 풀면 될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3, 4, 5에서 끝난단 말이야. 이런 문제는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얘네. 이렇게 0이 들어가도 괜찮아. 안 됐지. 아까 내가 1부터 100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봐봐봐. 5 곱하기 1부터 어디까지야? 5 곱하기 20까지였어. 그래서 1부터 20까지가 20개일 거고 얘는 5 곱하기 0, 아니 내가 K라고 그냥 혼자 놓은 거야. 몇 개인지 찾으려고. 그리고 뒤에 나머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K는 1부터 20까지고 여기서 K는 0부터 100까지, 0부터 19까지였던 거잖아. 그건 크게 의미는 없잖아. 어쨌든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근데 너희가 만약에 저 수령에서 이때 K는 뭐 0부터 뭐부터? 0부터 19다 적으면 될 거고 얘는 1부터 20이다. 뭐 괄호에서 적어놔도 상관없겠지. 저수령에서는 짝수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럼 짝수 중에서는 이제 얘는 처음부터 얘는 짝수가 아니잖아. 얘는 짝수가 아니잖아. 얘는 짝수잖아. 아이 얘 짝수지. 얘 짝수죠. 맞지? 얘는 짝수가 아니잖아. 버리면 되는 거고. 얘는 짝수니까 들고 가고. 얘는 짝수가 아니니까 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짝수 중에서 얘랑 짝수는 얘랑 얘밖에 없는데 이거 두 개 더해서 5의 배수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 거야. 아까 얘는 짝수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쌤이 4K 플러스 1, 4K 플러스 3이었잖아. 짝수 중에서라고 하면 홀수 그냥 지우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홀수 중에서라고 하면 짝수 지우고 시작하면 되는 거라서 좀 쉬운 문제인 거 같고. 이해되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74번. 크기가 다른 아니요 1등 금액에서만 있었겠나? LPM에서도 있었다. 너희도 있었지? 3개. 자, 서로 다른 6켤레의 구두. 우리 RPM에서는 양말이었나? 구두였나? 양말이야. 저 아직도 기억나. 양말. B, B 다시. C, C 다시. 어? 그렇겠어. E, E 다시. F, F 다시. 자, 일단, 아, 얘 좀 다르네. 거기서 네 짝이었어, 네 짝. RPM에서 네 짝이었어. 여섯 짝이네, 여섯 짝. 아, 맞네. 맞네. 여섯 짝을 택할, 어? 12짝 중에서 6켤, 어, 그래, 우리 RPM에서 네 짝이었어. 4개 아니구나. 4개였다. 모르겠어요. 진짜 많다, 맞아. 8개 아니야, 8개. 야, 그걸 4개였네. 자, 12짝 중에서 6짝을 택할 때,
두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된대. 그러니까 총 여섯 짝은 몇 켤레야? 세 켤레인데 그 중에 두 켤레는 짝이 맞아야 되고 한 켤레는 짝이 안 맞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짝 맞는 두 켤레 먼저 선택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6 곱하기 5가 6C의 2가. 그러니까 여섯 개 중에 하나 먼저 선택하고 하나 선택하는 거야, 6C의 2야? 왜 6P의 2니? 6C의 2니? 내가 물어본 거잖아. 6C의 2죠. 왜냐면 나는 지금 순서 상관없이 여섯 자를 지금 선택만 하는 거거든. 생각 그만하고. 그래서 결국 얘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라,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라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반드시 6C의 2예요. 그럼 얘, 그럼 쌤 그럴 때는 이거 두 개 선택했어 하고 넘어가랬잖아. 그럼 이제 남은 여덟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 거야?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짝이 안 맞아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풀는데? 혹시 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얘 짝지 빼고 나머지 하나 선택했다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왜냐면 네가 이거 여덟, 너희가 여덟 개를 적은 거에는 C, C-D, D-라는 수용도가 다 있는 거잖아. 맞지? 거기에 얘 선택했을 때 얘 빼고 다 적혀 있는 거잖아. D, D-, 이런 거 다 적혀 있는 거잖아. 그럼 C랑 D를 선택하는데 여기 뒤에도 아까 막 깔려있는데 C, D, D, C 있었겠나? 없었겠나? 있었잖아. 순서가 상관없는데 너희가 이걸 두 번 센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야? 일단 그냥 이 여덟 개 중에서 뭐 해라? 이거는 일단 짝이 맞는 두 개를 선택한, 두 짝을 선택한 거고, 그리고 남은 두 개를 선택을 할 건데, 일단 여덟 개 중에서 몇 개를 다 선택해라? 두 개를 선택해라. 그럼 이거 다 적은 거잖아. 그 중에 안 되는 거 몇 개 있었어? 네 개에서 다 빼냈잖아. 근데 또 이렇게 계산했다, 분명히. 이거 먼저 계산하고 다 뺐지? 오. 그랬겠지, 맞죠? 응. 윤서야, 이해하지? 어? 지금 몇 학년 이거? 이렇게 하면 맞나? 3에다가 5 빼기 2를 먼저 계산해서 곱해야 되는 상황이 그냥 막 적어놓고 이거 먼저 계산하면 맞나? 얘는 짝이 맞는 두 개를 선택한 경우, 얘는 짝이 안 맞는 두 개를 선택한 경우니까 짝 맞는 두 쌍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는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곱해야지. 막 적어서 곱하지 말라고 먼저. 알겠지? 적어도 두 개. 적어도의 반대말 뭐. 그렇지. 적어도 두 번의 반대는 뭐야? 적어도 한 번에 반대는 건데 하나도 없는 거잖아. 잡지책이 적어 세 권 중에서 네 권, 이거 여기서 네 권을 고를 때 잡지책이 한 권 포함되는 거는 전체에서 네 권을 고를 건데 그 중에 잡지책이 하나도 안 된 거 빼는 거잖아. 그럼 소설책이 적어도 두 권 포함된다 이 반대는 뭐야? 소설책이 하나도 없던지 또는 소설책이 몇 권이던지 한 권이던지 이게 반대잖아. 적어도 두 권 있어야 되는 건 두 권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반대는 없거나 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권? 아홉 권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였어? 네 권을 고르기만 하는 거야? 여기서 뺄 거야? 네 권을 고르는데 소설책은 하나도 있으면 안 된대. 그럼 여기에서 네 권 선택하는 거니까 5C의 4 또는 소설책이 한 권 있대. 그럼 소설책 네 권 중에서 일단 몇 권 뽑아야 돼? 한 권 뽑아야 되잖아. 그리고 남은 애에서 몇 권 뽑는 거야? 그래, 그럼 5C의 4 이렇게 된 거겠지. 그 다음에 79번. ABC를 포함한 9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때 ABC가 모두 포함되고 이들이 서로 그러니까 봐봐. 일단 뽑고 배치라는 거라고. ABC 포함해서 9명 있는데 아니 몰라 줄 세우는 거 하지 말고 일단 ABC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야 돼. 뽑기만 하는 거잖아. 5명 벤다이어그램에 5명을 뽑는 건데
A, B, C는 반드시 뽑아야니까 야 A, B, C 너 이리 와 이렇게 계속 채워놓는 거야. 그럼 이제 몇 명 뽑아야 돼? 2명. 그럼 두 명 뽑는 거는 뽑기만 하는 거니까 아홉 명에서 세 명 빼는 여섯 명에서 몇 명 뽑는 거야? 2명. 그렇지 뽑았어. 그럼 이제 뽑는 거 끝난 거야. A, B, C, D, E, 뭐 E, F 이런 거 다 고려했으니까 머릿속에서 지우면 돼. 이 다섯 명을 이제 뭐 하는데? 줄 세울 거야. 뽑고 줄 세운다고. 줄 세우는데 A, B, C가 다 뭐 해야 된대? 이웃해야 된대. 여기 다섯 명에서 A, B, C가 이웃할 방법은 뭐 있지? 어? A, B, C가 이웃해야 되는데 일단 뭐 한다고? A, B, C를 뭐 해야 돼? 붙여야 되잖아. 아, A, B, C 세 명만 이웃하는 거예요? 그렇지. A, B, C가 모두 포함되고 이들이 이웃해. 다섯 명 이웃하면 다섯 명 어떻게 이웃하면 다섯 명은 항상 달라붙어 있는 그 줄 세우는데 이웃한다는 건 붙어 있는 거잖아. A, B, C가 모두 포함되고 A, B, C가 이웃하고 이 말 아이가? 어 맞다. 다섯 명이 줄 세우는데 다섯 명을 한 줄로 줄 세우는데 다섯 명이 다 달라붙어 있다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A, B, C가 포함되고 이들이 그거 국어의 문제네. 그 다음에 83번 자 F는 1대1 대응이다. F의 1은 조건 6을 쌓아야 된다. K가 2보다 크면 제일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럼 일단 가랑 나는 알겠고 가가 뭔 말인지 보자.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해서 그냥 2부터 넣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보자. K가 2면 FA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K가 3을 넣으면 F의 3은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으니까 일단 다 넣읍시다. F에다가 4를 넣으면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에 5를 넣으면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에 6을 넣으면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9는 어차피 없으니까 넣지 말고요. 7도 없으니까 네? 이게 아파도 아! 어 너희도 같이 보자. 동참. 너희도 같이 보자. 다. 자다 이거 저 뒤에 변형 문제 뒤에 있는 게 함수 문제야. 전부 다 함수 심리학 문제는 끼웠어. 자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f의 1은 6을 써야 되고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인 거잖아. 그럼 일단 k를 2부터 넣어봐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럼 2 넣었을 때 이거 만족, 3 넣었을 때 만족, 하나는 넣어봐야지 이보다 커나 같은 거. 근데 어차피 정의역은 6밖에 없으니까 6까지 가겠죠? 그럼 내가 지켜야 되는 거는 1대1 대응이면서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X에서 X로 X에서 Y로 하면 세 개수니까 X 1, 2, 3, 4, 5, 6 Y 3, 4, 5, 6, 7, 8 자 이제 쏴보자. 일단 1은 뭐를 쏴야 돼? 반드시 6을 쏴야 돼. 끝. 선택의 경우가 없어. 그 다음 F의 2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맞잖아. 그럼 뭐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하나 수업 안 되나?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몇 개 있어? 두 개 있지. 그럼 2가 갈 곳을 몇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맞아? 그럼 아무 데나 쏘는 거야. 이거 쏜 거지. 그 다음 얘는 지켰어. 그 다음 F의 3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 쏴야 되는데 이미 얘는 쐈으니까 아까 이걸 쐈어도 마찬가지 몇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얘가 여기 쐈어도 어차피 몇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냥. 그럼 얘가 쓸 수 있는 몇 개? 두 개. 아무 때나 넣어놓고 시작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F의 4는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자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걸 쌓아야 되는데 이미 아까 얘가 하나 쌓고 얘가 하나 쌓고 얘가 6을 쌓아버렸어. 그럼 4는 갈 곳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없는 거야. 돼요? 그 다음 얘 지켰어 이제. F의 5는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F는 5도 어디로 가야 돼? 7로 가야 되잖아. 1대1 대응이니까. 그 다음 F의 6은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이해돼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 약속 하나하나씩 지켜나가는 거야. 찍자 과연. 84번. 84번도 동인천은 함수에서 헷갈리니까 다시 보자. 저 1등만 만약에 있었잖아요. 있었지. 근데 얘들은 안, 너 알겠어 안 봐도 돼. 얘들은 순열자가 많은지 오래돼서
일단 1, 2, 3, 4, 5, 6, 7에서 1, 2, 3, 4, 5, 6, 7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얘부터 지킵시다. 1, 2, 3이 쏘는 거는 이런 대조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쌤이 선택 후 뭐라고? 자동으로 해주시면. 그럼 일곱 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하는 거야? 세 개. 그럼 얘들이 갈 곳은 일곱 개 중에 세 개 선택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선택했어요 하면 대수관계가 이렇게 돼서 너는 무조건 이거, 너는 무조건 이거, 너는 무조건 이거. 그럼 얘네들이 갈 곳은 결정했잖아. 7시에 3으로.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이 갈 곳을 결정해야 돼. 여기 등호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지? F에 4랑 F에 5랑 F에 6이랑 F에 7의 대수관계가 이렇던지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크거나 같다는 거잖아. 또는 F에 4랑 F에 5랑 등호 넣자. 등호 F에 6이랑 F에 7 이렇던지 이거잖아요. 얘 또는이야. 그럼 이거 경우의 수 구하고 이거 경우의 수 구해서 또는이니까 더하면 되겠지.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어디에 넣었다? 그럼 이 상황에서 4, 5, 6, 7이 갈 곳은 또 선택하면 안 되잖아. 뭐죠? 7시에 4야.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선택하는 거지? 그렇지. 얘랑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이게 같이 쏘면 되는 거고, 대소관계가 얘는 커야 되고 더 커야 되니까 몇 개 중에 몇 개 선택하는 거야? 7시에 3이잖아 얘들. 그럼 얘 또는 얘니까 더하는 거겠죠? 그럼 1, 2, 3이 갈 곳을 결정하는 거는 이거. 4, 5, 6, 7이 결정한, 4, 5, 6, 7이 갈 곳을 결정하는 것은 이거. 쟤들이 쏠 곳을 결정하고 얘들이 쏘는 걸 결정하는 거니까 뽑혀야 되겠지. 얘들. 귀여워. 맞아, 이제. 이제 안 쏘다. 그 다음이. 80번. 그건 한 번만 다시. F5, F5, F5. 이거만 한 번만 째.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자, F의 3이랑 F의 5가 크거나 같아요. 이런 거 나오면. 얘가 하는 말은 F의 3과 F의 5의 대수관계가 이렇던지, 또는 F의 3과 F의 5가 같던지, 또는이잖아. 그리고 아니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이거는 다 다른 걸 써야 되는 거고, 얘는 어차피 이거 두 개가 같은 걸 쓰고 있으니까 같은 함수가 될 수 없어. 맞잖아. 치역이 얘는 만약에 뭐 7, 8, 9, 10이었다고 하면 얘는 치역이 7, 8, 8,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함수는 여러 번 쏘는 게 아니거든. 한 번씩 쏘는 건데 그 함수를 하나하나 다 그려서 이 함수, 이 함수, 이 함수 다 센 거잖아. 얘랑 얘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없거든, 절대로. 치역이 4개짜리 함수면 치역이 3개짜리 함수인데.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있으면 아예 등호가 없는 거, 또는 얘 대신에 이제 이거 넣은 거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1등급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뭐 F에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했냐면 다 이거일 때, 또는 이거일 때, 또는 이거일 때, 또는 이거일 때 다 풀었어. 그럼 얘는 치역이 몇 개인 거야? 세 개 고르는 거고. 하나, 아니네, 네 개네. 여기 네 개. 얘는 하나, 둘, 세 개 고르는 거고. 얘는 하나, 둘, 세 개 고르는 거고. 얘는 다 같으니까 여기 얘들이 다 같이 쏘는 거 하나랑 얘 하나 두 개 고르는 거잖아. 얘들. 다 또는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저기서 세 개 고르고, 네 개 고르고, 세 개 고르고 다 더한 거예요? 아니, 아니야. 얘는 1, 2, 3이 갈 곳을 결정한 거고, 4, 5, 6, 7이 갈 곳을 결정하는 게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4, 5, 6, 7이 갈 곳을 결정할 때 얘 또는 얘니까 4, 5, 6, 7이 갈 곳을 결정한 건 얘랑 얘를 더한 거야. 얘네. 그럼 1, 2, 3이 갈 곳을 결정하고 이따라 4, 5, 6, 7이 갈 곳을 결정하는 거잖아. 이거 더해서 쟤랑 곱해야지. 또 우리 이렇게 하잖아, 보통. 아, 또는이니까. 그치. 얘는 얘들이 갈 곳이 이것 또는 이거인 건데, 얘들이랑 아무 상관없이 1, 2, 3이 갈 곳을 결정했고 4, 5, 6, 7이 갈 곳을 결정했으니까 마지막에 쟤랑 쟤는 곱해야지. 그 다음에 85번.
자, 20개의 점이 있을 때 두 점 이상 아니라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자, 직선의 개수. 일단 점 몇 개라고? 20개. 20개에서 몇 개 선택할 거야? 직선 나오면 무조건 두 개 선택하는 거야. 그럼 뺄 거잖아. 직선은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중복으로 재서 빼는 거고 삼각형은 안 돼서 빼는 거야. 그럼 지금 이런 거 너희가 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한 거는 이거 두 개 선택한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나 이거 두 개 선택한 직선이 어떤 거? 똑같잖아. 여러 번 재서 일단 다 지웠다가 다시 우리 뭐 하기로 했어? 한 개 더 하기로 했었어. 기억나? 그럼 OC의 이자리가 OC의 이자리가 몇 개고? 하나, 둘, 셋, 네 개 있잖아. 그럼 OC의 1을 다 빼자.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OC의 이자리 몇 개 있다고? 네 개를, 이 직선 네 개를 다 지운 거야. 너무 많이 중복이 돼서. 그럼 빼고 나서 다시 뭐 해야 돼? 뺄 거 다 하고 더 할 거야. 몇 개? 네 개를 다시 넣어야지. 그 다음 네 개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하면 이거 다섯이랑 또 있나? 있을걸? 다섯, 여섯, 일곱. 돼요? 또 여덟, 아홉 개 있잖아. 맞지? 그럼 아홉 개를 뭐 해야 돼? 더 지운 거야? 뺀 거야?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아홉 개 더 해야 돼. 그 다음 세 개짜리. 세 개짜리도 있겠네. 어디는 여기. 하나, 둘, 또, 셋, 넷, 있잖아요. 그럼 다시 3C의 1을 몇 개? 네 개. 지웠다가 다시 뭐 한다고? 네 개를 더할 거야. 이제 없잖아. 그치. 찍자. 그 다음, 궁금한 팀. 너무 긍정은 상의하고 내가 나한테 상관없는 거예요. 어? 두 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그래, 두 점, 우리가 지금 두 점 이상을 지나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직선인데, 이거 두 개를 선택한 직선이나 이거 두 개를 선택한 직선, 아까 네가 이거 두 개를 선택했으면 몇 점을 지나는 거야? 직선은 어차피, 네가 이거 두 개를 선택해서 끊어도 직선이잖아, 직선. 그럼 그 직선은 몇 개를 지나는 거였어? 네 개를 선택한 한 거였지. 네 개를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 근데 그거 두 점 이상을 지나는 그냥 직선인데 다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세라고 했는데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그 직선들은 다 같은 직선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더하는 게 24, 44, 40, 17, 8, 17, 16, 17, 21. 5번 빠졌다. 17. 네 개 빠졌는데 뭐가 빠졌을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고. 하나, 둘, 셋, 넷. 세 개짜리. 없잖아. 없다. 어?
지금 네 개가 중복으로 있는 거야. 여기 이거 있지? 네 개 중에 두 개 선택하는 게 딱 중복되잖아. 그럼 또 뺄 거야. 사씨가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돼요? 그럼 여섯 개 있으니까 여섯 개 뺐다가 다시 뭐 할 거야? 더할 거야. 또 세 개짜리 있잖아. 없나? 여기, 아 이거 네 개 있고. 없네? 없네? 그럼 뺐다가 여섯 개 더 하면 되고. 없다. 일직선 위에 있는 게. 이거 안 되고. 없네? 끝! 아, 그림이 안 되는 거였어요. 뭐? 그 다음. 자기야, 그 다음. 98번. 끝이지, 이거 하면. 91번. 91 곱하라면 끝이지. 한참 고민했네. 도대체 뭘 물어본 걸까? 근데 이거 문제가 진짜. 아니 답이 나오긴 하는데 전부 다 이게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저는 진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답이 아니래요. 그래. 나는 나중에 찾아보자. 우리 왜 그 설명에서 뭐가 오류가 났는지. 자, 이 중에서 네 개 점을 꼭 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찾아라. 자, 사각형이 되려면 여기 하나 여기 세 개 선택하는 거 되나?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되나? 돼? 아니요. 그럼 그냥 사각형이니까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몇 개? 혹시 뭐 다른 거 뭐 있어 여기? 끝났지? 그다음에 98번. 이것도 왜 여기서 못 했는데? 11시 갔다 왔네요. 빨리 갔다 와. 이제 이거 하고 그 우리 엄마 사게. 자, 너 이게 힘치란 거 없으면 얘로 만들 수 있는 평행 사변의 개수 구하세요. 어떻겠지? 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0 곱하기? 6시예요. 그렇지. 그게 어? 선 하나, 둘, 아. 셋, 넷. 선 중에 두 개 선택하는 거였어, 우리. 또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했을 때 그걸로 둘러싸인 평행선에 의하면 무조건 몇 개인데 한 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둘러싸고 있는 이 양변 대변 두 쌍을 선택하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 근데 이렇게 막 선택하면 아까 내가 선택한 그 평행사변형은 얘를 포함하나 안 하나? 그럼 쟤를 포함하는 평행사변형은 이런 걸 거 아니야. 여기 하나 선택하고 여기 하나 선택하고 여기 하나 선택하고 여기 하나 선택한 거는 얘잖아. 그런 건 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잖아. 그럼 결국 근데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여기 여기 선택한 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럼 결국 이놈이 반드시 들어가려면 선택을 할 때 뭐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겠어?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 돼? 안 되네.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일단 얘랑 얘를 선택을 해야지 그 안에 얘가 들어갈 가능성이라도 있지. 얘랑 얘를 선택해야지 일단 위에 밑에는 선택을 안 했지만 얘가 들어갈 가능성이라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 다음 세로선을 선택할 때도 이쪽 가로선, 가로선을 선택할 때도 이런 거 두 개 선택하면 되나 안 되나? 아까 내가 암만 얘랑 얘 선택했다고 해도 이거 두 개 선택해버리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되잖아. 그럼 얘가 포함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거 두 개보다 더 위에 있거나 더 밑에 있는 선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개 중에 몇 개? 한 개를 선택하고 이 두 개 중에 몇 개? 한 개를 선택해야 하면 이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이거 이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한 거 아까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 이거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평행 사변형이 되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얘보다 왼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세로선을 선택하고 가로선도 얘보다 위에 있거나 다 있는 것도 괜찮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바로선을 선택하고 제로선을